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짜잔, 귀여운 사탕 바구니를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짠, 뒤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사탕 바구니, 여기 안에 우리 친구들 비타민 캔디를 담아둘 수도 있고, 작은 핀이나 액세서리도 여기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두면 예쁜 데코도 되고, 네, 수납, 여러 가지 수납할 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멋진 사탕 바구니를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는 이렇게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안에 이렇게 색깔이 안쪽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겉엔 이런 색깔. 자, 안쪽으로 보이게 하려면 얘를 안쪽에 두고 접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쓱쓱쓱 접고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접을게요. 반대로도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펼쳐요. 펼쳐서 자, 요 안에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가운데 선이 어디 있죠? 이게 무늬가 있다 보니 잘안 보여요. 잘 보고 가운데 선을 잡아주세요. 위쪽도 아래쪽과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세로 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또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쓱쓱쓱. 왼쪽 편도 오른쪽과 같이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쓱쓱쓱 모았어요. 자, 그리고 얘를 한쪽을 펴서 요 끝부분이 여기 끝에 닿도록 한번더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쓱쓱쓱 여기 표시선이 생겼죠? 자, 그리고 처음처럼 접어주고 왼쪽도 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펴서 여기 처음처럼 접어줘요. 자, 이제 다 펴볼게요. 짠!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많은 표시선이 생겼죠? 자,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뿅! 자, 긴 가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다시 한번 반을 접어주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서 쓱쓱쓱쓱. 자, 그리고 위쪽을 또 가운데로 접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쓱쓱쓱 접어줘요. 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보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한 칸씩 정사각형이 되는 가운데에 정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 끝나는 요 부분,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자, 요 양쪽, 요쪽으로 엑스맨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야. 자, 이렇게 먼저 아래로 이렇게 한번 쓱쓱쓱 접어주고요. 펼쳐서 이번에는 위로 한번 이렇게 쓱쓱쓱 접어줘요. 자, X자 표시선 생겼죠? 이제 왼쪽에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가운데에서 바로 옆칸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자, 그다음 반대로. 올려서 쓱쓱쓱 잡아요. 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정사각형을 놔두고 왼쪽 오른쪽에 X 표시선이 생겼어요. 자, 이제 이렇게 두고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눌러줘요. 자, 아래쪽도 그대로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가운데 정사각형, 요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를 뒤로 이렇게 접어줘요. 얘도 이렇게 뒤로. 짠!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접었죠? 자, 앞으로 돌려볼까요? 뿅!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운데를 펼쳐주는 거예요. 짜잔. 짜잔. 러블리한 하트가 보입니다. 저렇게 하고, 여기 표시선 있어요. 여기. 이제 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자, 사각형으로 짠짠짠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모양대로 각을 잡아주고, 짜잔짜잔.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양쪽 여기 사탕 꽁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누르고 요 사이를 벌려줘요. 슝슝.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고 짠, 사탕 모양이 됐죠? 자, 이제 요 부분도 요렇게 반으로 뚝 접어요. 접었죠? 그리고 여기를 손가락을 넣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눌러줘요. 짠! 와, 이렇게 눌러주면 더 귀여운 사탕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완성! 사탕 바구니가 간단하게 완성됐는데요. 저 원성 어신 친구들, 짜잔! 좋아요, 클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 많이 신청해주세요. 요즘 네이버에서 보던 친구들 유튜브로 또 많이 신청해주셔서 댓글로 만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색종이 한 장으로 멋진 나만의 사탕 바구니 오늘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완성한 친구들 꼭꼭 댓글로 만나요. 안녕!